안녕하세요. 실험쌤의 뷰쌤입니다. 우연히 이번 주에는 어떤 실험 영상을 찍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깃불님의 영상을 하나 본 것이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스티롤 안에 핸드폰을 놔두고 전화벨이 울리니까 그 스티롤 안에 불이 막 우와 막 CG처럼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바로 이 영상인데요. 핸드폰을 올려놓고 전화를 거니까 저 철망처럼 생긴 게 타기 시작합니다. 와, 정말 영상을 보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우와, 저 너무 신기하다. 나도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실험인지, 준비물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고! 자, 오늘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굉장히 딱 봐도 간단하죠? 첫 번째 필요한 준비물은 스틸울이라고 하는 건데 좀 실이 얇은 거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얇은 거 보이시나요? 두 번째 준비물은 바로 이 핸드폰입니다. 자, 핸드폰이 왜 필요한지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할 작업이 뭐냐면 이 핸드폰이 이 스티롤 안에 들어갈 정도로 스티롤을 동그랗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스티롤 같은 경우에는 철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들 때 조심스럽게 베이지 않게 다뤄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풀어가지고 졸졸졸졸. 와, 길기도 한다. 자, 이렇게 다 풀어줬는데 이거를 좀 더 둥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동그랗게 만들어 주었고요. 이 핸드폰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딱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 이 핸드폰에 전화벨이 울리면 그 전자파에 의해서 이 스티롤이 불이 붙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바로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화를 걸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혜수쌤한테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수쌤한테 부탁을 했고요. 과연 여기서 불이 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라! 오! 아... 과연 불이 나는지? 불이 나나? 변화가 딱 봐도 없는 것 같죠? 사실 다른 분들이 영상을 찍었을 때에도 핸드폰 전화에 의한 전자파로는 스티롤이 불이 붙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서는 사실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그 속임수의 정체는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9V짜리 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좀 사용하지는 않는 전지인데 이 전지를 여기다가 가져다 댔을 때에는 과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전지 중에서 일단 이 유명한 거죠. 에너자이저. 말해도 되나? 에너자이저 먼저 써줘 보도록 할게요. 과연 그 효능이 어느 정도일지. 자, 여기다 한번 갖다 대보겠습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간혹 가다. 띵띵띵띵 됐다. 보여? 보여? 약간 끝에 쪽에다가 해줘. 내 생각이라서. 어때? 이쁘게 잘 찍히고 있어? 실물이 훨씬 예쁘다. 그래? 응. 불 꺼볼까? 와, 이런 게 좀 더 예쁘다. 이렇게 불에 탄 부분은 색깔이 약간 안 탄 부분하고 색깔이 완전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색깔 변한 부분이 산소와 닿아서 산화됐다라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 실험을 간단히 평가해보자면 첫 번째 재미 항목에서는 별 5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일상생활에서 절대 못 보는 비주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난이도 측면에서는 별 하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별 2개, 그리고 위험성 측면에서는 별 역시 두 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했던 실험은 저도 정말 핸드폰 전화벨이 울렸을 때 스티롤도 막 울구락 둥그락 했으면 굉장히 더 신기하고 새로웠던 것 같은데 좀 건전지로 이렇게 해봤던 것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스티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으니까
한번 구매해보셔서 안전한 장소에서 실험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